자 여기서 나오는데요. 아 타이밍 능력, 어? 슈팅 타이밍까지 만들어 봤잖아요. 예. 네, 잡고 있습니다. 네. 또 펠리페 쪽. 시원시원하기 때문에. 이 핑크색 유니폼도 잘 어울립니다. 네. 보여주니까. 빠른 선수들이 살아나잖아요. 예. 정태호, 김진혁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올라왔어요. 예. 약간 샜는데요. 하지만 정태욱이 뒤쪽에서 커버.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. 서재 선수가 초반에 조금 예를 먹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씩 주고받는 침투 패스 한번 받으면 우리도 침투 패스 한번 넣고. 조금 전 득점 장면에 대해서. 엄한 상처. 엄한 상. 한번 흔들고. 좁은 공간에서 선수가 예. 정말 크긴 큽니다. 자, 최전방 엄원상 쪽 엄원상 터치 no. 몸싸움. 아 정태욱이 예측을 잘했어요. 예. 네. 좀 낮게 낮게 가고 있어요. 입니다. 자 금팡주의 수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 팀들을 상대로 좀 한 골씩 가질 시간이 있을 텐데. 그럼요. 근데 결국 그 전까지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. 자 에드가 선수도 방향을 바꿉니다. 여기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올라왔어요. 예. 네, 올라와 있고 펠리페가 이 중앙 수비수들과 싸워주니까 측면에 발빠른 선수들이 살아나잖아요. 예. 결과적으로 대구도 안 말씀으로 일단 더 배웠습니다. 그리고 중앙쪽 윤빛가람 근데 일단 크로스가 올라왔었고 윤빛가람 선수의 슈팅까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또 머리를 갖다 대면서 막아냈습니다. 윤빛가람 선수 뭐 양발 잘 쓰지만은 왜 자, 이 패스가 통했나요? 하지만 수비 정태욱 선수가 끝까지 태클로 막아냈습니다. 약간 샜는데요. 하지만 정태욱 커버 앞쪽으로 보내줬습니다. 돌아서면서 뛰어요. 세진야가 뛵니다. 세진야 들어갑니다. 뭐 22세 이하 선수를 두 명 다 선발 출전시켰으니까요. 네. 아직 두 명의 선수 더 투입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오른쪽에서의 공격. 왼발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. 정태욱의 헤더. 흘러나오는 것은 세진야. 자 이제 추가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두 팀 모두 무승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. 그만으로 빨갛습니다만 조현우 선수가 잡았고요. 됐습니다. 이동경이에요. 어! 두 번째 잡습니다. 이동경이 넘어집니다. 반칙은 아닙니다. 막아냈습니다. 정태욱 이동경 뭐 절친으로 유명합니다. 대구의 역습 세진야 왼쪽입니다. 세진야.